잘했네. 진짜? 여기서 누가 엄마야? 이거지? 아하. 놀랐네. 이거 왜 찡그려? 놀란 거야. 잘 그렸네. 고마워. 연필로 안 그리고 바로 그린 거야? 네, 연필로 하고 다 지웠어. 안녕하세요. 피그드롱입니다. 아, 드디어 코로나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좀 편찮으신 분들 계시니까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후유증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정말 그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제는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고, 순간 눈물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정말 만으로는 2년 2개월? 횟수로는 3년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야, 드디어 끝나긴 끝나는구나. 처음에 3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 하고 얘기 들었을 때는 설마 했는데 진짜 횟수로 3년. 와, 정말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그만큼 고생한 만큼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폐강도 되고 정말 뭐 한 5명? 5분하고도 이제 수업을 1년 동안 하고, 원래는 뭐 더 많아야 되는데 폐강을 피하고 진짜 몇 분과 정말 열심히 힘들게 코로나 기간 동안 같이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저에게 저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베트남에서 살고 계시다가 코로나 기간 때 그 전에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그림을 같이 그렸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한국에서 발이 묶여서 계셨던 거죠. 그동안 저와 함께 계속 그림을 그리셨는데, 와, 진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조용조용 하시다가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뭐 2년, 횟수로 2년 정도,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냥 조용히, 가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그림 공부를 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밥이나 같이 먹자, 너무 아쉽다, 섭섭하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막국수하고 들깨 수제비하고 고기만두, 이게 메밀로 만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종 사실 때 저도 같이 가서 모종도 사고,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베트남 가셔도 건강하게 그림 공부, 그림 많이 그리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짠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별이잖아요. 근데 그 이별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봄이죠. 봄에 새로 시작되는 그 상추와 고추 모종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심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와 이별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을 아쉬운 마음을 새로 상추와 고추 새싹을 심으면서 다시금 시작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계속 몇 분이 해 오셨는데, 비록 그동안 함께 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재밌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싹 상추랑 고추 자라면 제가 또 한번 어떻게든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봄입니다. 네,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올해 정말 멋지게 보내자고요.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그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을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돼지 꿈 꾸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그림 일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